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토마토 겨순 자르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토마토 줄기와 잎마디 사이에서 너무 많은 겨순들이 나오더라고요. 어느새 토마토가 이렇게 풍성하게 자랐어요. 겨순을 잘라야 열매도 크고 맛있다고 해서 오늘 해보려고요. 우리 신랑이랑 편하게 이야기하면서 찍었던 영상에 깔린 음악이 저작권에 걸려서 다시 이렇게 녹음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여기저기서 배운 대로 토마토 겨순 자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겨순 제거를 첫 번째 화방에 토마토 열매가 달릴 때 그때 해주면 좋다고 했는데 저는 조금 늦은 것 같아요. 어느새 곁가지가 이리저리 자라나서 어느 것이 잘라야 되는 곁가지인지 어느 게 남겨야 될 원줄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천천히 신중하게 잘 보고 한번 잘라볼게요. 잘못하다가 실수로 원줄기를 잘랐어도 그 옆에서 자라는 겨순을 원줄기처럼 또 키우면 된다니까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굵은 원줄기를 따라가면서 할 건데요. 겨순 제거는 한 번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겨순이 계속 자라니까 수확이 끝날 때까지 겨순 제거를 계속 해줘야 된대요. 토마토는 화방에서 꽃이 피고 토마토가 달리곤 하는데요. 찰 토마토는 네 번에서 다섯 번째 화방까지 키우고요. 방울토마토는 일곱 번째 화방까지 키우면 된대요. 그러니까 키가 너무 크지 않게 잘 보고 잘라줘야 될 것 같아요. 토마토 겨순 자르는 전문 용어가 토마토 적심 또는 토마토 순 지르기 이렇게 얘기를 한다네요. 달린 토마토에 더 많은 영양을 공급하여서 빨갛게 잘 익을 수 있게 겨순과 다 자란 원줄기를 잘라줘야 된대요. 작년에는 모르고 그냥 놔두었더니 가지가 되게 가늘고 엄청 많이 퍼져서 이렇게 튼튼하지 않았었거든요. 열매도 되게 조그마더라고요. 올해는 튼실한 곳에서 아주 잘 커진 싱싱하고 맛있는 토마토를 먹을 것 같아 기분이 짱 좋아요. 하하하. 토마토 겨순을 상처나지 않게 칼로 잘 잘라서 물에 담가 놓으면 7일에서 12일 정도 되면 뿌리가 내린대요. 그러면 땅에다 옮겨 심으면 된다네요. 저 토마토 나무 삽목도 진짜 한번 해봐야겠어요. 삽목하는 방법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그렇게 자른 겨순을 그늘진 곳에 심어 놓으면 7일에서 한 12일 정도 지나면 자동으로 이렇게 뿌리를 내려서 살 수 있대네요. 그런 방법도 있대요. 원줄기만 남기고 모든 겨순은 잘라주면 좋다는데 저는 그냥 두 줄기로 키워보려고 곁가지 하나를 더 뒀어요. Y자형으로 두 줄기를 키우려고요. 너무 늦게 겨순을 자르니까 이 겨순이 어느새 너무너무 튼튼하게 자라서 원줄기보다 더 막 튼실하게 자란 게 있는 거예요. 그 원줄기랑 겨순이 같이 막 무성하게 자라 있으니까 어떤 게 원줄기인지 어떤 게 겨순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맨 밑에 잎줄기가 땅에 닿으면 잘라주는 게 좋대요. 흙에 의해서 균이 옮겨지기 쉽다네요. 하긴 아래 잎을 다 잘라주고 나니까 제 생각에도 통풍도 잘 되고 또 햇빛도 잘 들어서 토마토가 너무 잘 자라고 좋아할 것 같더라고요. 이제 아래 있는 잎도 다 잘라주고 겨순도 시원하게 다 잘라줬으니 무럭무럭 잘 자라겠지요? 플리즈! 처음 1차로 겨순 제거를 해준 다음 한 20일 정도 있다가 보니까
어느새 또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제법 대도 엄청 굵어졌고요. 토마토도 얼마나 튼실하게 이쁘게 달렸는지 100만불짜리 엠돌핀이 팍팍팍팍 솟더라고요. 한번 잘라주면 젖으면 이제 안 나오는 줄 알았더니 또 나와 있어요. 엄청나게 커서 원쭈기처럼 된 젖순, 그리고 지금 막 새로 나오는 조그만한 너무 귀여운 아기 젖순. 모두모두 사정없이 잘라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원줄기처럼 튼튼하게 자라서 나도 원줄기예요 하고 뽀개는 놈도 사정없이 싹둑. 겨순들이 너나 할 거 없이 얼마나 튼실하게 잘 자라있는지 오마이갓. 잘라버리기 너무너무 아깝지만 그래도 겨순 나는 안돼. 여기저기 꼭꼭 숨어있는 겨순들을 잘 찾아서 하나씩 제거해줬어요. 하나도 놓치면 안 돼요. 겨순들은 꼭꼭 숨어있어도 잘 찾아서 모두 다 잘라줘야지. 그래야 겨순으로 가는 영양분들이 토마토에 가서 더 반짝반짝 윤이 나고 더 빨갛고 더 새콤달콤한 맛있는 토마토가 완성될 것 같아요. 이렇게 겨순 자르기를 철저하게 잘 해줬으니 올해는 방울토마토 최고 싱싱하게 튼튼하게 자라준 것들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싸아싸! 힘겨웠지만 이렇게 꼭꼭 숨어있는 모든 겨순을 다 잘라주고 나니까 사이사이 달린 토마토들이 반짝반짝 광을 내며 고마워! 엄마 너무 고마워요! 하고 인사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이뻐라, 이것 좀 봐요. 오, 너무 이쁘죠? 겨순 이놈들 썩 물렀거라! 쓸데없는 곳으로 영양분 보내지 말고 모든 영양분을 모아서 토마토로 슝! 그렇게 잎에서 광합성 작용을 해서 영양분을 모아주면 토마토들아, 너희들은 그걸 잘 받아먹고 빨갛게 새콤달콤한 맛있는 토마토로 익어줘라. 알았지? 확실히 겨순 자르기를 해주고 나니까 토마토 줄기가 완전 틀려요. 작년에는 정말 아기 순같이 가느다란 그런 곳에서 쬐그만한 열매를 맺어줬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완전 열매도 막 굉장히 커서 막 어떻게 하질 못해 얘가. 그리고 막 표주박처럼 이렇게 자기 자체의 그 크기로 처음에 이렇게 나오다가 내중에 막 뿔뚝해진 거예요. 우와, 신기해. 시골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렇게 아침 일찍 나오면 아빠 뒷밭 살펴보면서 겨순은 어느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자랐는지, 옮겨 심은 야채들은 잘 자라고 있는지 보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기뻐요. 진짜 말기암 환자도 다 나아질 것 같은 엔돌핀이 솟아서 시골이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시골로 이사 가세요. 가셔서 텃밭도 가꾸고 꽃밭도 가꾸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로 피는 꽃들을 쫙 심어놓으니까 너무 좋아요. 이렇게 사랑이 묻어나는 행복을 뚝뚝 떨궈주는 시골로 고고싱!